21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먹는 것도 예수 위해서 먹고 자는 것도 예수 위해서 자고 옷 입는 것도 예수 위해서 옷 입고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위해서 행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 살아주신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마음속에 진실한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내 탐욕을 위해서 살면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아무리 받아도 계속 받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리 받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시행하는 경제법칙을 보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간다. 함께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받아간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대로 일해도 받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일 적게 하고 받아가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받아간다. 그런데 능력대로 일하는데 내가 능력껏 더 많이 일한다고 더 잘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해도 하루에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밥 준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보고 이야기하기를 남한에는 너무나 생존 경쟁이 심해서 살 수가 없다. 적응할 수 없다. 북한에는 집단 농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밥 먹여준다. 그러니 공산당이 될 택이 있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대로 가져갑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려고 하지. 그러니 일은 적게 하고 가져가기는 많이 가져가려니까 그 사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가져가거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될 택이 있어요. 사람이 자꾸만 소유욕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고 하지 말고 줄 때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줄 때 만족이 있는 것이지 자꾸 받으려고 할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십니다. 왜? 자기 기대만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있죠. 그러나 내가 있든 없든 주려고 애를 쓸 때는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합니다. 내가 줄 수 있다. 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주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고 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은 풍찬 노숙을 했어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 늘 주는 것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없죠. 받으려고 생각 안 하면 원망 불평이 없어요.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했지. 자꾸 주기만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원만 불평이 없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칼가타에서 일평생을 주기만 했지. 사랑을 주고 노력을 주고 시간을 주고 주기만 했지. 테레사 수녀는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 야, 알버트 슈바이츠 같은 박사가 독일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저버리고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남한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버렸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고 얼마나 외롭고 재미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받으려고 할 때는 자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만 죽이는 생활은 그는 아프리카의 저 외로운 장거리에 가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돌려주셔요.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받을 것을 기대 안 하고 주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준 것을 돌려주시는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주고 또 자꾸 받고 그러므로 점점 줄 수 있는 힘이 많아지죠. 바울 선생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죽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약할수록 두려워하지만은 엄청나게 죽는 것은 유익이죠. 왜? 이 세상 풍파 다 지나가고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다 지나가고 평화로운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신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좋지 않아요? 이익되지 않아요?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된다. 우리의 천막 같은 이 몸을 벗어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안 가봤으니까 마음에 진짜 이익이 될까? 개똥밭에 굴러도 땅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실제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굉장히 귀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사나 마음은 이미 저 천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은 옷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봄 오면 겨울 옷 벗어버리고 봄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육신의 옷 벗어버리고 천국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면 두렵죠. 육혼을 가진 동식물들은 다 죽으면 없어지죠. 우리는 육혼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혼은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22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죽는 것이 저 유익한데 그러나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도해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은 움직인 곳마다 하늘나라가 쏟아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유익됩니까? 훌륭한 부흥사가 한번 와서 집회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산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울 선생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저 유익인데 실제로 현실에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있느냐 가느냐 하면 좋겠는데 있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살기 싫은 과부가 있다고 합시다. 자식들을 많이 거느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어버리면 꽉 편하겠는데 그러나 왜 못 죽느냐? 자식 새끼들 때문에 못 죽는 것입니다. 자식들. 내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그런 분 봤어요. 아들만 그때 9이든가 10명이든가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는 병이 들고 너무나 쇠약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니까 날고 한 말이 자기는 썩은 새끼의 목을 메고 있다. 여러분 썩은 새끼의 목을 메서 몸만 이러면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썩은 새끼의 목맨 것 같이 내가 이러면 떨어질 줄 알아도 못 죽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왜? 저 자식 새끼들 전부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서 방황할 것이니 저것들 다 제 노릇 할 수 있도록 살려놓고 언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눈을 못 감는 것은 저 자식 새끼들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아들은 술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며느리는 보따리 사고 자기 살 길로 가버리고 할머니가 혼자서 손주 딸을 키우는데 그 할머니도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부랑허리를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종이 박스를 모읍니다. 종이 박스를 하루 종일 모아가 그것을 역허에 끌고 팔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근근히 애들 공부도 시키고 아주 허술한 집에서 사는데 그 할머니 인터뷰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도 죽고 싶지만은 제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는 손자, 손녀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내가 움직여서 쟤들을 먹이고 공부시켜야 된다. 그 할머니의 아주 당찬 결입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세상에 영화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저 손주, 자식, 새끼들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야 되겠다. 70 노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길거리에 들어가면서 박스, 흔 박스를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어야 그 손주 새끼들을 재구실하도록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니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서 할머니 호강시키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네가 자랄 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 마음은 고맙지만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도 꼭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빨리 천당 가고 싶은데 남아있는 너희들이 눈에 쨍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들이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야 내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23절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이 생과 저 생의 사이에 끼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 저 세상을 가는 것하고 사이에 끼었어요. 그러니 요 사이에 끼어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바울이 원하면 죽음을 자처해서 천당도 갈 수 있고 내가 두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만큼 바울 선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바울 선생은 천국의 실존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저 성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기는 저 성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자기는 저 성을 택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까? 내가 그러나 내가 육신의 24절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개인을 봐서는 떠나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정말 맞지 않아요? 바울 선생의 그 성도들을 위한 사랑 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욕망 같으면 나는 떠나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기의 유익을 택하지 않고 성도들의 유익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라.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내가 이번에도 로마의 감옥에서 안 죽고 살아날 것과 그리고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을 확신한다. 이 말대로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서 특사를 받아서 해방돼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다음에도 그가 마게도니아 시대를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해온 말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 로마 네로 황제 때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 두 번째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는 잠영을 당했습니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하느라.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있으므로 믿음이 진보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목사를 만나면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원찮은 목사를 만나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도 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병드느냐 병드지 않느냐 살펴보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신앙이 병드는 제일 첫 징조가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교회 가도 기쁨도 평안도 없고 직장과 학교 또는 가정으로 들어가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시들합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둘째로는 마음이 무언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뭐 잘못된 것이 다가올 것 같고 불안하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들면 여러분 밥맛 없지 않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교에 밥맛이 없어요. 영적인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병들은 증거는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섭니다. 신앙의 병들면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희망차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보지만은 신앙이 병들면은 희망보다도 실망, 소망보다도 절망, 그리고 낙관적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죠. 넷째로 그렇게 되니까 기도의 능력이 소멸되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전도의 능력도 소멸되어 버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도 소멸됩니다. 신앙에 대한 힘이 빠져버립니다. 내게 쫙 빠져버려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전도도 못해요. 나는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읽어도 뭐 재미도 없어요.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섯째로 신앙이 병든 증거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총명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로 기도합니다. 전에는 막 일이 생기면 믿습니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는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진다. 교회 출석도 안 하게 되고 주의 종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이제 하늘나라와 멀어지게 되고 일곱째는 이제는 말씀을 순종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이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신앙에 병이 드는 제일 첫째 요건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곳에는 어찌할 수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주고 기쁨을 갖다줍니다. 성령이 떠나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마귀가 오면 불안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 태도에 벌써 예수 성령이 있을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차고 꿈이 있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희망도 빼앗고 꿈도 빼앗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진단해서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진보하고 신앙이 진보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며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평안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병 나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전혀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의 증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일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체험한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주고 은혜를 입게 함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신앙 체험을 해서 그리스도로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 준다. 참 바울 한 사람이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신앙이 진보되고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고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랑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좋은 목자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죠. 왜냐하면 목자의 신앙만큼 자랍니다. 그 목자 신앙보다 더 높게 자라지는 못하죠. 목자의 신앙만큼 자라고 좋은 목자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었다. 생명을 얻고 넘치게 되었다. 이런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랍니다. 그 다음 27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선생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찬송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생활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삶과 교회 밖에 나가는 삶이 들립니다.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고 그 다음에는 여섯 동안은 세상에서 완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생활화한 신앙이 돼. 우리의 많은 갈등이 있어도 생활화한 신앙이 된다. 불광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때 행상하던 자매님 한 분이 내게 말한 것입니다. 과부로서 행상을 해서 남매를 기르는 분인데 열심으로 행상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열심으로 예수를 잘 믿더니만 그 다음에는 내게 와서 목사님 나 그만 믿을랍니다. 내 이제 애들 다 크고 이제 장사 안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교회에 나가겠으니까 그동안에 은혜 많이 받았으므로 인사하고 나가겠다. 왜 그만 믿을랍니다. 다시 교회에서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일치가 안 됩니다. 너무나 갈등이 많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행사가 나니까 나는 가짜도 갖다 팔고 물건도 본전이라 하면서 거짓말로 값을 올려가도 팔고 그래서 이 행사가 라는 것이 가짜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상을 내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가짜를 팔고 난 다음 밤새도록 회개해야 되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이게 원가라고 말할 때 간이 착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보다 훨씬 높게 부르면서 이게 원가라고 밑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가짜를 진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원가라고 하고 거짓말을 속이기도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삶은 기적을 기대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가짜도 팔고 거짓말도 했지만은 광야로 들어와서는 가짜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짜 물이 있을 수가 없고 가짜 만나가 있을 수가 없고 가짜 메추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님 회개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드리면서 가짜는 가짜라고 말을 하세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인데 모조품을 팔러 왔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서 기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값도 부풀어지 말고 진짜 값을 말하세요. 그러면 많이는 못 팔려도 적게 팔아도 그것이 알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매님 하나님 제껴 놓고 자매님 힘으로 살려니까 가짜를 팔아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남지 안 그러고 하나님 기적이 안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겠네. 진짜요? 진짜라고 살아보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엔 드리면서 아 이건 모조품입니다. 가짜를 내가 팝니다. 그 사람들이 아 참 정직하다. 그렇게 안 해도 가짜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짜를 가짜라고 하니 참 정직한 아주머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정을 하고 사주고 아 이거 원가는 사실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풀려서 말하지만 나는 원가는 참아라 이해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잘 사주고 해서 장사가 전에보다 오히려 잘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애들 공부시켜서 딸도 미국으로 건너가고 아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들 딸이 다 미국에서 시집장가 들어서 잘 살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없어서 알아보니까 미국 가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잘 산대요. 할렐루야. 생활화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다르고 사회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화한 신앙은 사람들 자고 생각해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 살면은 손해가 나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시면 밖에 나가 사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집니다. 세상으로는 못 갈라져요. 하나님과 같이 가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만나가 내려오고 여추라기가 날라오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두려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절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르침 받은 그대로 세상에서도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을 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복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신앙으로 마음을 합쳐서 일심으로 살 것을 바울 선생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28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믿고 살려면 적이 많잖아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해서 예수 낸다고 해서 집안 식구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도 또 많고 또 직장에서 차별당하는 일도 많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 많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 펴고 주님을 당당하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사람은 그 대적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증거가 되고 너는 대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가짜 승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도 친구도 사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협하면 그런 것 없지요. 세상과 좋은 것이 좋다고 다 타협하면 대적당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중심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딱 작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그 대적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너는 마음에 핍박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는 것은 장차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생애 속에서 제가 얼마나 대적을 많이 당하고 살아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금년도로 47년째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대적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찢기고 짓밟히고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정말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당하고 그냥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 이기는 것인데 이러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에 주님이 시편 37편 1절로부터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죄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래하면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대낮에 빛같이 할 것이므로다. 그런데 47년 동안 대적을 많이 당하고 많이 벗기고 핥히고 짓밟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던 사람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성경 시편 30편 잠시 후에 원수가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께서 같이 계시면 수많은 역풍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분들은 다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도 없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평화로 즐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박수하겠어요? 예수 믿는 생활은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거치는 삶입니다. 너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한 정도로 집안 식구들 중에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사회도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깊을수록 또 신앙이 클수록 대적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당한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대적할 리가 없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많이 대적당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나 대적한 사람은 그 대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주어서 마음에 은혜가 오면 기쁘고 소망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삶 보람차게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마귀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할 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고난당하도록 하는 것은 연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 속에 자란 화초는 아주 키가 크고 잘 자란 같지만은 온실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요. 햇빛에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그대로 죽어요. 그러나 모질게 덜에서 자란 나무나 풀은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고 바람이 불어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아주 허약하고 연약한 신앙입니다. 요사이 젊은 애들이 왜 허약합니까? 부모들이 너무 과부하여서 자식들에게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일은 안 시키고 과부하여서 그 다음 나중에 시집 장가 가니까 세상에 부모처럼 그렇게 과부해 줄 줄 아는데 신랑이 그렇게 해줍니까? 신부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 이혼하지. 신랑은 아유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대로 아내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내는 안 해주지. 아내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요. 과부했기 때문에 기대가 부풀어 있고 조그마한 고난도 못 참습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빠이빠이야.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이혼하고 돌아와요. 조금만 이견 충돌하면 과부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자랄 때 억센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이기면 어떠한 역경도 꿋꿋이 극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이란 문제를 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균실에 넣어가지고 병균이 없는 곳에 다 키워놓으면 이 사람 무균실밖에 못 나가요. 나가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많고 균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죽지 않아요. 무균실에 키워놓으면 무균실밖에 못 나가는 못을 존재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에 그냥 나가면 감기도 들리고 홍역도 하고 그냥 모기에도 물리고 파리에도 물리고 뭐 온갖 것에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힘을 얻어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강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죠. 우리 신앙도 노출돼야 돼요. 사탄에게도 노출되고 세상에도 노출되고 시험에도 노출되고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땅을 치고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인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 평강, 희락이 꽉 들어찬 알찬 신앙인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야 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고난받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고난받으면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은혜받고 고난당하고 고난받고 은혜받고 상승작용을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가 나 보았지 나는 항상 싸웠다. 바울 선생님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여의 면류관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삶을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 우리의 신앙은 발자국마다 싸움입니다. 늘 우리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 싸움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과도 싸워야 되고 성경 읽기 싫은 것과도 싸워야 되고 전도하기 싫은 것과도 싸워야 되고 봉사하기 싫은 것하고도 싸워야 되고 찬송하기 싫은 것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원수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바울 선생이 너 내 생애 속에 보았잖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극복하고 사는 것처럼 이러한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의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에게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크고 적은 싸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싸움에 져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라서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선단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